생각이 있다 그러면 사자는요 제 모성의 투수의 자신감이에요. 어. 그런 눈빛을 보면은 조금 기사를 칩니다. 그렇죠. 예, 예. 김광현이 그런 지금 굳은 의지를 그렇습니다.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원앤투 4구째 아 어설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광현 저렇게 피치를 하고 있거든요. 낮은 쪽으로 괜찮습니다. 마운드를 던지고 볼을 볼 때 본인이 생각한 의도치 않는 표정들이 오늘은 좀 많이 나오네요. 네.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두 볼 투 스트라이크. 김광현 대 오타니. 가자. 아! 어쨌든 확률적으로 오렌타케 선수 언제든지 뭐 컨타고 칠 수 있는 선수이긴 하나 현재 컨디션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무모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짧은 피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무라카미 선수도 어제 스윙을 보니까 한 방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석에서 오십대 스윙 크더라고요. 예. 한 일 양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 간의 대결 풀 카운트 승부. 끝이! 아! 아! 경기 앞서서 오타니가 이제 풀 배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김광현 선수 어떤 이런 일본 팬들의 좀 중압감 있는 응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겨낼 만한 베테랑 투수입니다. 다시 풀카운트 승부. 최고의 대결, 중요한 대결이 펼쳐집니다. 대결! 오케이! 와우.